요 관기론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기를 유기매서의 관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 유기매서의 관으로 작용하는 것은 관직정단. 관직정단밖에 없다. 유기매서 관으로 이 속에는 뭐 취업이라든가 뭐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모두 사례작용을 한다. 요 기살 사례 대해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기의 작용은 관에서만, 관직점에서만 작용을 한다. 또 하나, 두 번째, 관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을 구하거나 결혼점에서 신랑을 얘기할 때 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관상의 귀는 관상의 귀는 일간상신의 귀살은 간을 가장 가까이서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상의 귀는 어떤 일에 그 귀살에 대한 작용력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소녀죠. 소녀는 귀살을 제한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말하면 소녀를 약신이라고도 부르고 구제신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모든 나쁜, 요거는 모든 부분에 귀살일 때 요 소녀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귀살을 제하지 못하면, 막지 못하면 귀에 해가 크다. 그런데 이 소녀도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 관직정단으로 소녀가 막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관직정단에서는 힘들어지죠. 그러면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관직을 논하는 정단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왜? 소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가령 질병 정단에서 이 소녀가 약신이 돼서 재신이 됐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기 지위 내양이라 그래서 가령 그 의사라든가 아니면 약국을 찾을 때 구제신 아랫방향을 찾으면 쉽게 요 재신의 구제신의 하방을 찾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초전에 제가 보이고 말전에 소녀가 보인다 그러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때는 처음에는 화를 받을 수, 제가 아니라 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초전에 귀가 보이고 말전에 손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화를 당할 수 있으나 나중에 가서는 그 화가 구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전이 합을하여 또 삼전이 삼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삼합을 삼전이 뭐 사유축이라든가 인우술이라든가 각 합을 해서 일간을 삼전이 합을 해서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자 일간이 갑일이고 고 상신이 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전이 사유축 삼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을 하게 되면 제가 그 합의 원리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덩어리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힘이 세지는 거라 그랬죠. 묶이거나 오행이 변하지 절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큰 힘이 금이 일간을 치면 일간은 상당히 힘이 들죠. 하지만 간상이라든가 지상에 이렇게 소녀가 있어갖고 이렇게 극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극을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삼전의 귀살이 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기매서의 관기효는 관직정단이라든가 남편을 구하는 신랑점 결혼점에서 신랑을 구하는 점 외에는
모두 귀살로 본다. 그래서 쟤는 곧 귀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귀가 많아도 소녀가 있어서 귀를 제해주면 귀살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부모론입니다. 자, 부모효는 좋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첫 번째, 인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줘서 내가 좋을 수가 있고, 나를 첫 번째 부모효라는 것은 나를 길러주고 케어해 주는 거예요. 케어가 뭐예요? 자, 관리를 해주는 게 부모의 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단에서 보면 부효는 뭐냐 하면 존장, 윗사람, 또 문서. 그래서 이 존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귀인보단 못하지만, 귀인보단 못하지만 귀인의 버금가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모요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제휴에서 부모요를 극하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요를 극하게 되면 부모의 우리가 안위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의 안위라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다칠 수가 있다. 제휴에서 극하게 되면. 그래서 부모는 생계사이기 때문에 극을 당하면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왕상하고 또 전에 입전이 되는 경우가 부묘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럴 때 관기호를 또 설기를 해줄 수가 있죠. 설기라는 게 관기호가 뭡니까? 부모요로 돼서 또 이렇게 관인이 상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요 같은 경우에는 재유를, 자, 소녀에서는 재유를 극하지만 부모에서는 재유를 끌어당겨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인 상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을 때 길하다라고 봐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모든 육임정단에서 마찬가지로 부모요 자체도 공망이 된다거나 또 휴수화되거나 절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다? 부모효도 부모효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효의 사기라든가 흉장이라든가 흉신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질병점에서는 사망할 수 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부모효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형제효와 동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재효, 두 번째 관효, 관기효, 세 번째 부효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공통 과정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일단 취소하지 말아야 된다. 또 공망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또 사나 묘나 절지에 앉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여태까지 공부했던 각 효에 대한 특징입니다. 다음에 형제 동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제 동유는 뭐예요? 육신을 봐서 일간이 나하고 같은 거죠? 일간이 동일한 것을 형제 동유라고 부른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일은 내 주변에서 발생한다. 어떤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는 내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또 형제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많으면 어떻게 된다? 군겁쟁제가 일어난다 그랬죠. 형제가 많으면 군겁쟁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뭐다? 그 죄를 구하더라도 그 죄가 어떻다? 온전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쟤를 서로 뜯어먹는 거야. 내가 혼자 다 먹어도 먹어야 될 것 같다가 서로 나눠먹는 그런 형상이 된다. 그래서 가령 일간과 일간이에요. 일지가 같다. 동일지다. 동일간이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나눠서 나눈 게 2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걸 1로 뺏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형제가 발웅하면 주는 암중 모재가 된다. 은형 중 재물이 탈손되고 모든 일은 동류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전 중전이 좋았는데 말전에 형용화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것도 밑줄 쫙 쳐서 준비를 하시고요. 중간에 형용화 있다. 3전에 자 지반, 천반 여기 중간에 형용화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중간에 형용화 있다. 이때는 암 중에 어떤 돈에 대한 모의가 생기고 서로 형제 간에 쟁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형용도 봐주는데 이건 사실 중간에 형용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성하고 관성이에요. 귀살, 둔기, 둔재. 요거는 반드시 중간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전이 형용화되거나 합을 이뤄 형국을 형성하면 어떻게 된다? 자, 형용과 극하는 게 뭡니까? 재성이죠. 재성. 그래서 처제효가 망거집니다. 그러면 부인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뭐냐? 동구하는 것도 돈을 구걸하니까 재성으로 그러니까 동구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형효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우리 자평학에서는 저 비견이 나오면 일간이 왕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화 되면 많이 이제 일간이 소녀마냥 탈기는 안 되더라도 같은 형용화 되면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형용 자체는 이렇게 보면 썩 좋은 건 아니죠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손 탈기론 요거 중요합니다.